작가님 작가님. 왜요? 저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잖아요. 네네. 저 사진 찍었는데 보여줄까요? 보여주세요. 짠! 저 외국 가가지고 이러고 사진 찍었잖아요. 너무 예쁘게 나왔죠. 어,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. 기념으로 작가님께 선물 드릴게요. 어머, 저 필요 없어요. 아니에요. 아니요, 혼자 보관하세요. 아니에요. 이 강가에서 찍은 모습 얼마나 예뻐요. 아니, 근데 좀 그래요. 왜냐면 선물을 하려면 액자에 담아서 선물을 하셔야죠. 액자는 못 썼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제 사진만 가지세요. 어, 필요 없어요. 저는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렇다면 제가 즉석에서 액자를 만들어 드릴게요. 뭐 어떡해요. 나무도 없고 유리도 없는데.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집게만 있으면 액자가 완성됩니다. 집게를 준비해서 걸려줍니다. 세로 사진이니까 세로로 꽂아야겠죠? 짠!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쓸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집게가 되는 이 다리를 빼줄 거예요. 어, 뺐어요. 어머, 정말 힘이 셉니다. 앞에도 빼줄게요. 뺀 게 아니라 부러뜨린 것 같은데요, 지금 뒤에서. 아니에요. 으라차차 후! 하면 봐봐요. 예쁜 다리의 초상화.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다시 해봐요. 어, 제가 지금 배웠는데 어, 사실 뒤에 거 빼면 안 될 것 같아. 아, 어,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앞에 것만 아, 네. 앞에 것만 이렇게 빼주시는 걸로 해요. 우리 뒤에 것까지 빼지 마. 힘들어. 아. 그다음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어,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. 네. 봐요. 되잖아요. 어, 나 똑똑한 아, 말이야. 기회를 빼면 안 되는 나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열을 알아. 어쨌든 이거 네. 제 사진 선물이에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뭐 제가 다른 분한테 선물하는 한 있더라도 집에 가져가도록 할게요. 알아도 그만, 몰라도 그만. 쏙. 쏙. 뒤끝.